네, 리서치 슈퍼위크 오늘 또두 번째로 준비한 시간은 미국 주식에 미국 대한 시장이죠. 이야기예요. 네, 이원주 연구원 모시고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올해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워낙 국내 증시에도 많이 뛰어들었습니다만 그뿐 아니라 해외 시장으로도 발을 많이 넓혔던 한 해였어요.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내년도 미국 주식 시장을 어떻게 봐야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히 들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큰 그림에서의 전망부터 좀 이야기 들어볼까요? 아, 네, 저희 그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팀이 2021년 이제 글로벌 시장 전망을 했고요. 네. 일단 첫 번째 파트에서는 그 코스피 100% 포트폴리오보다 이 글로벌 분산 투자했을 때 얼마나 성과가 좋았을지에 대해 좀 작성을 하였습니다. 네, 네. 글로벌 분산 투자할 경우 더 샤프 레이시오가 높았기 때문에 좀 글로벌 분산 투자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 저희가 이제 2021년에 미국 추천하는 섹터는 세 가지입니다. 그 디지털 인프라,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 그리고 경기 회복 컨셉의 네. 섹터들. 를 좋아하고 있고요. 일단 디지털 인프라 같은 경우에서는 통신 장비주 추천드리고 있고 디지털 플랫폼에서는 이커머스,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게임 추천드리고 있고요. 경기 회복 관련해서는 의류나 신재생 에너지 섹터 좋아하고 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그래프 보면서 또 자세히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은 그 코스피 섹터별 수익률을 제가 조사를 해 과거 이제 숫자를 가져왔는데요. 네. 그 샤프 비율이라 함은 이제 그 주가의 움직임을 이제 리스크로 체크를 해서 리스크 대비해서 수익률이 얼마나 좋았는가를 나타내는 비율인데요. 위험 조정 수익률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전체 섹터의 절반 이상이 코스피의 샤프 비율을 다 언더퍼폼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코스피가 전반적으로 10%까지 작년에 올랐지만 종목 선택 잘못했으면은 투자 성과가 안 좋았던 분들도 많이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네. 이제 그럴 때 저희가 제안 드리는 거는 해외 주식 분산 투자하자라는 거고요. 그 자율소비자 섹터 보시면은 이때 샤프 비율이 0.5배로 코스피 대비 거의 3배 언더퍼폼했거든요.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네.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저희가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봤을 때 네. S&P 500 자율소비재와 상해 종합지수 자율소비재를 각각 20%, 80%로 이제 비중을 해서 분산 투자했을 시에는 샤프 비율이 거의 4.56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들이 해외에 계속 산재해 있기 때문에 해외 주식에도 관심을 가지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네. 자, 그럼 이제 해외 주식에서 네. 미국 주식 그 안에서도 어떤 것들 봐야지 이야기를 좀 들을 텐데 세 가지 그 이제 섹터 디지털 인프라, 네. 플랫폼, 경기 회복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디지털 인프라부터. 네. 그 이제 오늘은 디지털 인프라에 대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네네네. 거고요. 네. 그 저희가 금요일마다 글로벌 리서치 팀이 이제 그 애톡쇼에 그렇죠. 출연하기로 해서 그 다른 부분들은 다른 연구원들이 좀 설명을 다음 할 겁니다. 네. 오늘은 디지털 인프라에 네. 인프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선호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언택트 환경 대응을 위한 기업들의 IT 인프라 지출 증가 때문에 섹터가 좋을 것 같고 그 두 번째로는 그 T모바일이 좀 적극적으로 5G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5G 네트워크 구축 속도 경쟁이 내년에도에 좀 촉발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그 데이터 트래픽이 급증하면서 그 통신 사업자들이 이제 유선망도 투자를 좀 늘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거로 디지털 인프라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기업들의 IT 지출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인프라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는 얘기인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들 좀 전망이 되고 있죠? 네, 그래프를 보시면은 네. 그 같은 어에서 항상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의 IT 인프라 지출을 조사를 합니다. 네네. 그 2020년 같은 경우는 한 2천억 달러 정도로 그 전반적으로 작년 대비해서 한 3% 이상 하락했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코로나 환경이라는 불확실성 때문에 이러면 현금 보유를 많이 할 유인이 높아지거든요. 불확실해지면 경영 환경이. 그래서 이제 2020년은 그랬었는데 같은 어가 한 수천 명의 그 벤더들을 상대로 설문 조사를 해본 결과. 2021년은 오히려 투자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 코로나 환경 때문에 불확실해서 현금을 보유했던 게 2020년이었다면 2021년은 오히려 코로나에 대응 투자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뭐 첫 번째로는 원격 근무나 뭐 텔레헬스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IT 투자가 늘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존이나 뭐 페이스북이나 뭐 구글 같은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사업자들이 내년도에 투자 계획을 좀 크게 잡아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2021년에는 거의 데이터 센터 투자나 뭐 기타 IT 인프라 지출이 YOY로 5% 이상 늘어날 걸로 보이기 때문에 관련 섹터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뭐 언택트 환경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올해는 사실 이제 기업들이 현금 보유를 좀 늘린 측면이 있었다면 내년에 이제 그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투자에 나설 것이다라는 측면에서 디지털 인프라 쪽을 좀 봐야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 해주신 거고, 두 번째는 티모바일 쪽에서 네. 이제 그 5G 네트워크 구축에 대해 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는가라는 얘기. 요거는 이제 확실하게 예정이 돼 있는 미래인 건가요? 사실 올해는 뭐 이제 통신사들의 그 5G 네트워크 환경 구축과 관련한 투자가 기대만큼 없었어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5G의 미국은 현황이 어떤지부터 네, 살펴보고 네. 이제 어떻게 될지 말씀을 드리면요. 그 그래프 왼쪽 보시면은 그 미국이 전체 면적이 한 379만 제곱마일 네. 정도 되거든요. 그 이 중에 그 T모바일이 5G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있는 면적은 한 전체 미국 면적의 한 30% 정도? 그리고 이제 버라이즌이 한 10%, 그리고 AT&T가 한 20% 정도 면적의 5G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전 국망이 깔렸다라고 하기에는 매우 부족한 수준이고요. 그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은 실제로 아직 다운로드 속도 자체도 많이 낮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LTE 평균 다운로드 속도 중간값이 한 150MB/s 정도 돼요. 그래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를 상회하는 게 버라이즌 5G 말고는 다 우리나라 LTE 수준도 안 되는 수준으로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을 하고 있거든요. 통신사별로 편차가 굉장히 크네요. 아,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그 원래 기지국 주파수 장비를 그 고주파수를 써야지 네네. 이제 사실 높은 속도의 인터넷 속도를 제공할 수 있는데 고주파일수록 그 이제 커버리지 범위가 작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이 투자를 했을 때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결국에 아직까지는 그 5G가 좀 진짜 진정한 의미의 5G가 아직 안 깔리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그럼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 결국에 5G 투자했을 때 비용이 크다는 얘기니까 그러면은 일단 그 소비자들, 그러니까 기업 소비자들과 개인 소비자들의 어떤 그 충분히 5G에 지출할 의향이 있느냐를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런 의향이 확실해서 통신 사업자들도 아 그래 투자 늘려야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하느냐가 결국 중요하겠죠. 네. 이제 그런 포인트들을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기업 소비자들이 2021년에 어떤 선택들을 할 거냐를 보면요. 네. 그 전자기술협회 미국에서 이제 수천 명의 CTO나 CIO들한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2020년 9월에서 10월까지 기간에 한 거고요. 왼쪽 그래프 보시면은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빠르게 받아들이고 있는 기술이 뭐냐라고 할 때 5G가 거의 답변이 52%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2021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술은 뭐냐 했을 때도 두 번째로 5G가 20% 정도의 답변을 얻었고요. 그리고 좀 그래프에는 안 넣어놨지만 추가로 이제 설문조사했던 게 그럼 어떤 섹터가 가장 빨리 변할 것 같냐라고 네. 했을 때 제조업을 얘기했고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어떤 게 계속 챌린징한 상황일 것 같냐라는 질문에는 아 이제 언택트랑 그 택트 환경의 이제 근무 환경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원격 근무도 하고 오피스 근무도 해야 되는 상황을 영구적으로 유지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시스템을 마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를 합니다. 네. 종합을 해보면 네. 저는 내년도에 스마트 팩토리 같은 원격으로 이렇게 공장을 가동하는 정도의 투자들이 많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왜냐하면 제조업이 가장 많이 변할 거고 원격으로 해야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마트 팩토리나 원격 근무 관련된 투자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5G입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이제 그쪽 망에 5G를 연결해놔야 이게 지연성 없이 이제 원격으로 공장을 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기업들은 일단 5G에 내년도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할 때 그 이 화웨이 장비가 가성비가 제일 좋았었는데 안 되게 하니까 이제 당연히 지출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올 한 해 뜨겁게 저기 달고 있던 이슈 중에 하나가 그 클라우드 쪽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클라우드 게이밍이 예, 예. 지금 내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기업 소비자들 말씀드린 이제 개인 소비자들을 좀 네, 말씀을 네. 드리면 그 옴디아라는 시장 조사 업체에 따르면 2021년에 클라우드 게임 시장이 거의 188% 성장할 걸로 보입니다. 이제 거의 클라우드 게이밍의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이라고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얼티밋 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클라우드 엑스박스를 추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존의 수백만 명의 이용자가 이제 클라우드 게임으로 소비자로 변화하기 때문에 당연히 데이터 트래픽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5G 고정형 인터넷 서비스를 원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2021년은 소비자들도 5G에 좀 돈을 지출할 의향들이 많이 생기는 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인 단에서도 기업 단에서도 네. 5G 쪽으로 지출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들 봐야 할지 앞서 이제 초반의 결론에서 그 통신 장비주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결론으로까지 바로 이어볼까요? 아, 네. 바로 말씀드리면 네. 그래서 뭐 결국에 이제 티모바일도 투자를 많이 늘릴 거고 그래서 이제 그 구축 경도 속도가 붙을 때 가장 수혜받는 업체가 누구냐라고 할 때 통신 장비 업체들이고요. 통신 장비. 네, 그리고 그래프 보시면은 시스코 시스템즈. 네. 통신 장비 대표적인 업체고 기업들이 IT 인프라 지출을 늘릴 때 가장 수혜 본 업체입니다. 네. 2021년에 EBITDA로 10배 정도 되기 때문에 피어 대비 저렴하고 성장성도 많이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가장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투식스. 예, 이제 EBITDA 한 11배 정도 되는데 네. 아직도 성장 여력이 거의 통신 장비 회사들 중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업체이기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투식스는 그 다음에 또 연락 온 게 있었어요? 연락이? 회사에서 아, 뭐 이제 앞으로 주고받기로 했는데 뭐 네. 제가 아직 안 보내가지고 네. 네. 그게 뭐냐면 그 이제 이원주 연구원이 투식스 처음에 리포트 내고 나서 이제 한국 쪽에서 트래픽이 많아져서 그죠? 아, 네. 그래서 투식스에서 연락을 해오셨고 그래서 이제 컨퍼런스를 했었던 화상으로 그 얘기 지금 한 네, 거예요. 지금 보면 미국 워낙 땅덩어리 넓다고 보니까 지출이 나와도 굉장히 큰 지출이 나오겠어요. 그 커버리지를 전부 다 저기 완성하려면 그렇죠. 지금 T모바일은 전국망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원래 지금 3천만 명 정도만 그 5G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네. 2억 명까지 늘린다고 하는데 그럼 통신사들은 그 원래 선점 효과라는 게 굉장히 세요. 저희도 통신사 막 자주 바꾸진 않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업체들도 이거 견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만 크게 빨리 늘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스코 시스템즈, 투식스 이 종목들이 이제 내년도 통신 인프라와 관련해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들로 소개를 드렸고 보다 자세한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 또 연간 쭉 진행되는 애톡쇼에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원주 연구원 모시고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